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같이 우리 믿음의 생활하던 교우들이 또 한국에 얼마나 시간이 바쁩니까? 시간을 쪼개고 또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일 설교를 제가 중앙교회 이외에도 여러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마다 40에서 50명씩 교회를 바꿔가면서 찾아오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또 그게 화제가 되고 제가 또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면 또 되는데 목사님이 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래놓고 일어나면 또 목사님이 자기가 놀래요. 너무나 기쁘고 또 참 좋았습니다. 중앙교회에서는 이제 그 성도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오신 교우들을 위해서 자리도 마련해주고 또 차도 뽑아다주고 식사도 대접해 주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께 안 나와도 좋으니까 꼭 식사 잘하고 가라고. 어느 분은 좋아서 말을 좀 붙여보려고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서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아마 반가워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의 직접적인 어록을 따라가는 위대한 말씀 15번째 시간입니다. 소금과 맛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말씀 바로 이전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의 특징은 여러분 그 위대한 축복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과 그렇게 많은 관계가 없다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설은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한국인에게는 더더군다나 좀 낯섭니다. 한국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바쁜 것이 미덕입니다. 한가한 것은 무능에 속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시간과 공간만 있으면 무언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백수도 프리랜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스케줄이 빡빡하고 격이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만 되고 또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의무감들에 대해서 스스로들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복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나로 인해서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그리고 정죄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무기력한 너희들이여 너희가 복이 있구나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우리를 달래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위로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너무 낮잡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고요? 이 정도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반신반의하는 제자들.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무나 유명한 격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소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마도 팔레스타인의 그 익숙한 격언에는 염분이 떨어져서 혹은 불순물이 많아서 무가치한 소금에 대한 그런 격언이 있었던 줄 압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속담을 그냥 편하게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비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기왕이면 그리스도인을 진주와 같이 계속해서 빛나고 그리고 값이 상승하는 그런 존재로 비유하지 않았을까? 순도가 100%인 정금에 비유하시지 않았을까? 소금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삶에서 그걸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녹아버리면 형체도 사라져버리는 것을 왜 주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비유하셨을까? 물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이 소금이 되라는 말은 굉장히 높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패가 있는 곳에 소금처럼 가서 부패를 맞서고 부패와 싸우고 정의를 세우고 지켜내라. 아, 좋은 말이죠. 그리고 맛이 있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깨뜨리면서 맛을 살려내는 그러한 유익하고 복된 존재가 되라. 좋은 말입니다. 100번 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때는 왠지 마음에 짐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읽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품으셨을까요? 아마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그리고 그 이미지 때문에 스스로 어려워하는 이들을 마음속에 두셨을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마치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야, 니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전도하면 뭐하니? 내가 시컷 애써서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 뭐하니? 니들이 다 까먹는데 니들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전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제발 어디 가서 욕이라도 좀 먹지 말아라. 아니면 아예 아닌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도움이 되겠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셨을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야, 욕 먹을 때는 먹더라도 담대하게 드러내고 열매 맺고 그러기 위해서 좀 노력 좀 해봐라. 달란트를 파묻어 놓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렇지 좀 말아라. 기도하면서 좀 최선을 다해볼 수는 없겠니?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되겠니? 집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제일 못난 그리스도인은 환경 탓하는 사람이야. 맛을 잃은 소금을 누가 부러워하겠니? 너희들 모습이 지금 딱 그 모습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원래 말씀하신 의미를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낯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들이라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결과물과 우리의 열매로 인한 말씀이시라면 그런 윤리적인 훈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과 얼마나 낯선 것인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만났습니다. 내게 아무 선한 동기가 없었을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겨울에 두꺼운 나무의 둥치에 그 두꺼운 옷이 작은 파란 잎 하나에 순간적으로 열려버리듯이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와 같은 감격과 그 넘침과 고백이 다시 힘든 열매 맺는 싸움, 내가 하기에 달려버린 싸움으로 바뀌어졌다면 이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다. 당신이 하기 나름입니다. 환자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지키고 나쁜 습관으로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노력해야만 됩니다. 이제는. It's up to you.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꼭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랬죠?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내가 세상을 위하여 예비한 나의 소금이니 저의 의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맛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편한 비유를 들어 쓰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운명과 방향성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금과 맛. 소금이 맛이 될 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처음에 소금과 맛 했다가 조금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임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거 좀 바꿉시다. 소금이 맛이 될 때.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꼭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전화 걸어서 아니요 아깝게 적겠어요. 소금과 맛으로 합시다. 어쨌든 이 소금이 맛이 되는 것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금이 맛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금이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불의와 부패를 막아내고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꿈꾸고 실천해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꿈과 이상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짧고 그러나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우리들의 인생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누구에게도 정의감은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도 비전과 이상은 있었습니다. 나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란듯이 기쁘게 내어놓고 싶은 거룩한 야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은 언제나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고 대단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은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볼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소금의 운명은 사라지는 데 있었습니다. 소금이 맛이 되는 것은 그가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소금의 맛은 그가 녹는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소금을 세상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그 소금을 손에 쥐고 그가 넣을 곳에 던져 넣으실 때에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가 그 소금을 붙잡으실 때에 이미 변화는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녹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맛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에서 말씀 전하는 중에 조치원의 그 또 시골로 들어간 곳에서 선교 훈련원이 있는데 말씀을 하루 저녁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8개 선교단체가 모여서 선교사님들 한 100여 명 또 파송될 분들 같이 모이는 집회가 있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사실은 제가 안식월로 갔지만 제 마음대로 일정을 거의 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저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조금 원망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사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 아니고도 거기 가실 만한 훌륭한 분이 한국에는 셀 수 없이 많은데 무명의 저까지 꼭 가야 되는지, 사양하고 싶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결국은 응답을 하고서 길을 찾아가는데 또 다른 곳에서 일이 있었고 조치원까지 시골까지 가는 데는 한참 5시간 가야만 되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저찬 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가야만 됐습니다. 그날따라 굉장히 덥고 피곤하고 또 고단했어요. 게다가 언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 늙으신 부모님 몇 번 뵙긴 했지만 며칠이라도 좀 곁에 있으면서 석 달이나 와 있는데는데 그 얘기를 늘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까지 생각하니까 조금 비참해졌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나, 꼭 이래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였는지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데도 길을 자꾸 잘못 드는 거예요. 뭐 공사 중이어서 좀 돌다 보니까 이상한 길이 나오고요. 자꾸 낙심이 되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한국 남자들은 두 명의 여자에게 순정해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는 갈수록 잔소리가 늘어가는 아내의 목소리이고요.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여자. 왜 내비게이션에는 남자 음성이 없는지 저는 그 비밀을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가뜩이나 주의해야 될 일이 많은데 차만 타면 자꾸 주의하라고 그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낙석주의 구간입니다. 어떻게 하란 거예요 지금?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지하 터널입니다. 그런데 차칫 차선을 못 바꾸어서 지하도 곁길로 들어섭니다. 가뜩이나 차도 막히고 시간도 없는데 그때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 내 인생이 언제나 곁길 인생이지. 그날도 덥고 좀 피곤하고 선교사님들에게 가서 뭔가 좀 극적이고 대단히 훌륭한 간증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나는 사실 가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별로 전할 얘기도 사실은 없는데 그런 열매가 좀 가득한 분이 가시지, 좀 이런 마음까지 들면서 제 삶과 사역을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을까? 나에게는 무슨 자랑이 있을까? 무슨 값지고 놀라운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특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는가? 저에게는 주님 다시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네 안에서 시작한 일이 너에게 부끄러움이 되었느냐?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를 부른 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는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동안 잊고 있었던 찬송가가 갑자기 저한테 떠올랐어요. 가면서 제가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평생의 행한 일 돌아보니
사랑이 날 용납하시니 생명의 면류관 내 것일세. 아멘. 주님께서 제 안에서 하신 일들을 제 마음속에 때때로 찾아드는 정죄감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무능에 대한 질책 속에서 지하수처럼 주님이 하신 일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교차되어 올 때 놀랍게도 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유함이 갑자기 내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은혜가 제 심장과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습니다. 새 힘이 났어요. 그날 저녁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집회 후에 성계 원장님이 내미는 사례를 사양했더니 대신 나무 십자가 하나와 조치원 황도 복숭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낸다는 것, 그 변화의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소금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소금이 소금을 유지하면서 맛을 낼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화되는 것이 맛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의 모티브를 강화시키고 내가 가장 나다운 나, 내가 생각하던 최고의 나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어질 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녹아질 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녹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은 무엇이 변했나요? 나는 무엇이 변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제 신학교 때 가르쳤던 은사도 몇 분 아직 남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저하고 같이 생활했던 이제 선후배들이 교수들 중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설교하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몇십 명이 이제 교대로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한동안에는 제가 하도 어디 가서 안 보이니까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근데 저보고 많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글쎄요, 무엇이 변했을까요? 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녹는다는 것, 깨어진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유혹에 맞서 싸우고 세상과 맞서 싸울 생각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않고 그냥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유혹과 내 스스로 맞서 싸우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나를 꺾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이미지를 아름답고 신앙인으로서 지키려는 힘겨운 싸움, 그 싸움과 그 결과와 성패조차도 주님 앞에 다 드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산다는 차원과는 다른 싸움입니다. 이 은폐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내면 속에서 녹아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덕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내게 무엇이 변했는가? 제가 성자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씀으로써 일어난 변화라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착시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또 하나의 이중구조일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의 변화는 제가 얼마나 자신에게 절망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변화라면 제가 더 이상
저의 자존과 저의 값어치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련과 아쉬움 속에 있었던 내가 앞으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소망하느냐에 마음의 중심이 옮겨진 것이 변화였습니다.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력의 열쇠를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분이 생각하는 세상을 위하여 집어넣으실 그분의 마음 안에 모든 노력을 드리는 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렇게 녹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애증이 점철된 옛사람이 절반은 자랑이고 절반은 수치, 절반은 기대감이고 그리고 절반은 낙심인 우리의 옛사람이 그 은혜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는 깨어지고 녹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고? 아니요, 그것은 끝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열립니다. 한국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저는 낯선 곳에서 말씀 전하는 일이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정해진 대회에는 사용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 설교도 동안교회 같은 교회는 5,000명이 모입니다. 그런 교회로부터 40명, 50명 모이는 작은 교회, 그 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대학 청년들 집회도 있었습니다. 또 기독실업인의 조찬 모임도, 저녁 모임도, 또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작은 기도 모임들도 있었는데 부탁이 있으면 제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큰 교회나 이런 데 가면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어요. 부속실 같은 데서 전화가 와서 물어봅니다. 아, 저 부속실에 아무개 목사인데 목사님 주일 설교하시는데 양력을 좀 소개하는데 양력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모르시나요? 아니, 잘 모르는데요. 저는 독일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그쪽에서 갑자기 당황을 해요. 아,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아니, 그렇게 그냥 쓰시죠.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카메룬에 있는 앙드레 목사처럼 기도하니까 몇 시간 만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쌓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무명의 복음 설교자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제자들, 그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금이라는 비유는 그들에게 너무나 적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깨어진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들은 배척당했습니다. 게다가 때때로 마음 한켠에서 정죄의 소리까지 되살아났습니다. 좀 더 내가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큰 그릇이었더라면, 내가 좀 더 저들을 설득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아 그럴 법하겠다라는 삶의 결과물이 있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그들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세상을 위하여 예비한 나의 소금이니.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성도들이 저의 사역의 결과물들로 인해서, 그 증거로 인해서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복음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은혜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함께 응답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청년 집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인생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이야기, 무명의 시골 청년이었던 아굴라가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거쳐서 고생과 고생 끝에 이제 고린도에 정착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그의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시작된, 그리고 그 과거의 인생의 삶이 그 만남 속에서 새롭게 해명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보니까 주로 대학생들인데 이 앞자리에 큰 안경을 이렇게 끼고 눈이 동그랗게 큰 남학생인 말이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꼭 정지 화면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눈을 크게 뜨고 제 눈물은 실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동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끝나고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질문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 학생이 손을 딱 들고서 질문이 아니고 질문을 통한 간증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언제나 제 인생을 곁길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몇 년이나 살았다고. 아, 자기 인생이 곁길이 이 20살 갓 넘은 것 같은데 제 마음이 눈물이 말이죠. 글썽글썽 눈물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점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은혜의 복선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미래의 부르심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무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제 마음에 애통함이 있다고 해서 그 남학생의 눈물을 뜸벙뜸벙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일을 위하여 그분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녹아져 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과 함께 사라져 가십시오.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원칙들, 선입견들, 관계의 법칙들, 수많은 머피의 법칙들, 내 유전인자 속에 내포되었던 나의 자랑과 나의 아픔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영광, 그 많은 모든 경직된 껍질들, 인생의 금과 옥조과 같은 경험의 법칙들 모두 은혜의 영광로 안에서 녹여가십시오. 그것은 삶의 포기가 아닙니다. 주관성의 상실이 아닙니다. 내 열정의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맛의 시작입니다. 간증은 그러나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 넓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만 믿고 그 말씀만 따라서 도대체 어디로, 어디에 서야 하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예비한 그 세상을 위한 나의 소금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서 내가 그 세상에 내가 넣고 뿌리리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녹아 들어간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얼마나 이 말씀은 막연했습니까?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꼭 그래야 되나요? 주님, 그때마다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길을 지켜라.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냐?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은
문득 십자가 위에서 33년의 인생, 그 모든 인생의 길을 마지막으로 수치와 함께 마치셨던, 모든 드러낼 수 있는 부끄러움과 함께 마치셨던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찬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다시금 너가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시지 않았을까? 내 본향 가는 길을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이제 그만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길.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녹아짐과 순종과 그리고 그분의 변화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은폐된 맛성과 그리고 죄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는 그 범죄함과 같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녹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간증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의 자전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향기가 불어날 것입니다. 살리는 새 생명의 힘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만 녹아가십시오. 그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무슨 유익이 있든지 무슨 바람이 있든지 그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고 앞을 보니 언제나 험산입니다. 왜 내 인생은 꼭 이럴까라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 이 불신앙을 떨쳐버립니다.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예비한 이 세상을 위한 나의 소금이라. 너희가 맛을 내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성령을 찬양합니다.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셔서 더 하나님 더우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안에 주님 우리의 생애를 던져놓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녹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 대하여 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 하나님 참으로 영광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검을 들려주옵소서. 기도의 눈을 저에게 부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소원하며 달리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달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